어따 미국 사람 농사를 처먹어 참말로. 네,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아, 영국 사람이요. 좋지랑 우리 마을이. 네, 좋죠. 와, 이뻐. 너무 좋죠. 하나부터 예쁘고 수영장도 예쁘고 바닷가도 예쁘고. 단, how you feeling, bro? Amazing. Italy's in a boat. I can't believe we got up at. 이제 일어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도 바로 이제 벌써 배 타고 가는 거야. 안 무서워? 괜찮은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사모님 믿으니까. 여름에 재밌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와, 아니요. 소액이라 하지 마. 5,000불만. 얘 똑똑한 사람이다. 힘 못 써. 거기 뛴다. 거기 뛰어. 또? 아, 봤어. 여기 보이네요. 와, it's a big boy. 진짜 날카롭다. 오, 진짜 예쁘다. 이거 가만히 놓고 이거 좀 잡아. Oh my goodness me, there's some scary looking beast down there. 이걸로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얘 큰 걸로 뭐만 드세요? 해 해봐. 아 해. 여기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잡으면 돼. 자, 잡아봐. 그리고 아가야, 내가 거기 잡아왔다. 그래. 아.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만 여기. 이렇게. 옳지. 그래갖고 봐야죠. 이렇게. 예쁘지? 진짜 예뻐요. 어. 아, 지금 안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완전 막 힘이 세더라고요. 미끄럽고. 미안해. 봄에는 막 많은 오징어, 갈보징어도 있고. 그대로는 말해. 맛이 없으면 없다고. 맛이 있으면 있다고 생각해. 그대로. 와우. 잡아 그냥 바로 그렇게 먹어봐. 맛이 없잖아. 오, 맛이 되게 뭐라 하지? 감칠맛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되게 좀 짭짤하고 진짜 맛있네요. 가시 좋네. 와이프랑 사오면 이거 꼭 네, 구워줘야 되겠네요. 그럼 싸움을 하지 말아. 집에 가서. 그쵸. 싸우지 말아야 되네. 혹시 모르니까. 싸우지 마. 그런 방법이 있어야죠. 그렇게 마누라가 혹 싸우다 세상 살다 보면 싸움도 하거든. 네. 그런데 혹
마누라가 나가버리면 시장에 가서 전을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구워. 그래서 이 냄새가 풍기면 바로 들어올게. 고등어는 약간 뭐라지? 기름진 느낌. 이거 기름치지가 않아. 이거 알지? 아 이거 알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많네요. 그렇죠. 예, 우리 마트에서는 비추고. 네. 이것을 모를 것 같구만. 이거? 이거는 밤인가요? 밤? 밤가사리. 밤 아니요. 밤 아니에요. 예, 그 바위에서 자라는 네. 그 해조류요. 해조류에서 이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팍 끓여. 그러면 이제 근데 약간 식감이 젤리 같은 느낌이 아니야. 아니, 이따가 먹으면 이제 알아. 네. 그리고 바다나 해초리로 네. 만든 반찬이야 이거. 와 그러네요. 와. 그리고 이거는 많이 먹어봤을 텐데. 이거 골뱅이죠. 골뱅이 아니야. 한번 날 먹어봐봐. 뭐라고 해요 이거? 아 그냥 먹어봐봐. 먹으러 보고. 이름이 없어요? 아 뭐 이름 있어 이제. 골뱅이 아니고 고동이라고. 오, 약간 골뱅이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많이 다르네요. 이건 안 치나요? 이게 자른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 종류가 바위가 네. 붙은 건데 네. 조금씩 그래서 조세라고 호미 같은 생긴 걸로 이렇게 깨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조리를 한 거예요. 아 이게 굴이야, 그죠? 이제 굴 철이죠, 이제 굴 나오는 철이죠. 지금 맛있어. 네. 지금이 맛있고 여름에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뭐시 이거? 아 이거는 닭이죠. 닭? 아, 닭? 농담이고요. 이거는 새우. 새우인데 이거 네. 큰 새우보고는 네. 대화라고 그래. 이거 그 껍데기 먹어도 되죠? 이가 안 좋은 사람은 네. 그 뭐 껍데기를 벗겨서 먹어. 이가 좋은 사람은 껍데기 바로 씹어 먹어봐. 맛있어. 좀 많이 얼큰한가 보네요. 아 고춧가루 쳤을게. 아, 매운 거 못 먹는 거구나. 아 어머 확실히 작은 거랑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도 먹고. 네, 드세요, 드세요. 사모님 많이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맛있는 거 저 혼자 먹으면 어떡해요? 이런 거 그럼 맨날 드시겠네요, 그러면? 맨날은 이제 아니고 먹고 싶으면은 네. 바다에 가서 네. 이제 먹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거 잡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 이거 싸 여기다 싸서 잡고 먹어. 아. 이거 이제 먹는 방법 한 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왜 이게 싸서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그냥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따, 내가 이것도 또 가르쳐 줘야겠구만. 죄송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맛있어, 또 매운 거 아니야? 괜찮아. 마늘 없을까? 마늘 없을게. 아따, 내가 한번 믿어줘야겠구만. 우리 마늘은 안 믿어줬는데.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코가 안 매워 이거? 코 맵긴 한데 저 요즘 비염 좀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그거 진짜 약이구만. 그러면 맛있나?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한국에서 회 좀 오랜만에 먹었네요. 그 회 맛을 회를 한번 이렇게 먹어보고 그 소감 얘기를 한번 해봐. 맛이 있는 거 없는 거. 딴 데서 저 어제 서울에서 산다고? 아, 예. 홍대 쪽. 예. 서울 홍대 쪽.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 북서쪽이라 하나? 약간 서쪽이에요. 서쪽. 서울에서 먹는 회 맛하고 예. 여기 섬에서 먹는 회 맛하고 많이 다르겠죠. 아쉽게도 저희 거기 제주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회 많이 먹지 못했어요. 이건 특히 막 섬이다 보니까 회를 한번 먹어서 막 서울하고 비교하려고 했는데 찍어 먹어도 되죠? 고기는 많이 없어요 여기 섬에? 고기요? 네. 육고기? 네, 네, 뭐 소고기나 뭐 이런. 그냥 네. 없어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와. 이제 먹고 싶으면 이제 마트로 네. 농협으로 전화해갖고 저 배로 실어주십시오 한번 실어주세요. 아 그래요? 사모님 배고프지 않으신가 보네요. 아니. 이제 외국 사람 처음 봐서 부끄럽게 지금. 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사모님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 좋아하시죠, 해. 그리고 이것도 맛있게 생겼는데 이것도 이거 밥 이제 한국 분이시니까 밥. 아니 밥은 여기서 밥을 짜야 되니까. 아 그래도 그래도 예 예. 그렇다 하고. 예.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와. 선장님 것도 한번 이렇게 드릴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어떠세요? 내가 싸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아 이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